안녕하세요. 명품토이 라인쌤입니다. 자, 오늘 RC에서 꼭 알아야 되는 또 빈출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? 저와 같이 이제 현장 강의에서 공부했을 때 빈칸 뒤에 숫자가 나온다. 특정한 단어 다음에 숫자가 나온다 해서 특단순 이렇게 암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? 예를 들면은 within 숫자, for 숫자, over 뭐 이상, over 숫자, more than 숫자, roughly 숫자, approximately 숫자, 뭐 nearly 숫자 이렇게 해서 at least, up to 최대 5번까지 숫자에서 요 놈 다음에 빈칸에 그 바로 숫자 나와가지고 이 녀석들, 방금 얘기했던 이 녀석들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 문제를 너무 많이 봤답니다. 이것도 꼭 같이 기억하는 시간 잊지 마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